정말 여러분들 대화 잘하고 싶잖아요. 말 잘하고 싶잖아요. 이건 제가 깊은 열등감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명상할 때 가장 죄책감으로 많이 떠오르는 게, 아, 내가 대화를 못하는구나예요. 아, 내가 일찍이 이 훈련을 많이 받았어야 되는데. 그러는 중에 또 하나의 그 죄책감을 일으키는 일들이 요즘에 많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 50대 후반입니다. 답답해서 못 살겠습니다. 선생님, 시간 좀 내주십시오. 그래서 만났어요. 요지는 미치겠다는 거예요. 화가 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인간하고 앞으로 살아야 될까? 남편하고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 2, 30분 얘기를 해서 그 다음에 그런데 질문을 하나 했죠. 근데 왜 그럼 그 사람하고 결혼했어? 그 사람이 목사님이에요. 남편이 목사님이에요. 근데 왜그 사람하고 결혼했어? 그랬더니 설교 잘해서. 설교를 하는데 너무 멋있어서 전도사로 왔는데 설교를 잘하는데 너무 잘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연애가 되고 결혼을 해서 아기를 둘 낳고 아기들 군대 가고 대학 가고. 뭐가 그렇게 힘들어? 그랬더니 이 절벽입니다. 아니 설교 잘한다며. 예, 설교 잘합니다. 근데 저한테도 설교합니다. 무슨 말만 하면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말 길게 하면 뭐라 그랬죠? 야, 설교하지 마. 그랬잖아요. 설교하지 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싶은데, 마음이 주고받지 않으니까 이 여자가 외로운 거예요. 이제 아이들도 떠나고. 그러니까 이제 하는 게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하는 거야. 근데 이분한테 다가온 게 뭐냐? 이제 하나님도 안 들어. 하나님도 안 듣는 것 같아,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때는 기도하면 탁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이거 하나님이 듣고 있나? 오늘 시편 말씀에 그렇게 나와요. 주님, 나의 기도에. 뭐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이야기죠.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나의 신음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탄식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나의 임금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간절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많이 하는 게 뭘까요? 이야기 아니에요? 대화잖아요. 어느 정도 대화하냐? 우리 하늘바라님 애기 놓고 막 말하고 있잖아. 막 눈으로 마주하고 막 뭐라 그래? 옹알이 받아줘야 되잖아요. 대화 시작이잖아요. 옹알이를 안 받아주면 아이가 장애를 일으킬 만큼 큰 타격을 받잖아요. 눈 마주하면서, 목소리 하면서, 타치 하면서, 대화요. 그럼 죽을 때, 우리 어머님 지난번에 내가 우리 어머니하고 마지막에 한게 뭐야? 했더니 대화예요. 강의도 아니고, 설교도 아니고, 대화야. 어떻게든 더눈 마주 보려고 하고, 얼굴 보려고 하고, 만지려고 하고, 태어나면서도 만지려고 하고 눈 마주치려고 하고 옹알이 서로 얘기하고 첫 마디만 뛰면 엄마 소리만 나면 이건 기적이잖아요. 아빠 소리 하면 이건 기적이잖아요. 해서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우리는 눈을 마주하려고 하고 얼굴 마주하려고 하고 손한 번에 더 잡아보려고 하고 식어가는 몸을 오래오래 만져보려고 하고 대화예요.
오늘도 직전에 우리 생명의 주님하고 얘기했는데 아버님이 이제 외롭다. 노인네들의 가장 큰 고통이 외로움이잖아요. 그 외로움은 다른 말로 말하면 대화할 상대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주고, 이야기는 그 안에 마음이 들어있잖아요. 생각이 들어있고, 감정이 들어있고, 욕망이 들어있고, 근데 그것을 주고받고를 못하니까. 근데 요양원에 있다가 집으로 오니까 좋다고 그런대요. 왜? 집은 사람은 없다 할지라도 공간과의 대화가 시작이 돼요. 몇십 년 동안 함께 살았어요. 내가 쓰던 물건이 있어요. 대화가 되는 거야. 이런 면으로 볼때 저한테 늘 죄책감이 일어나는 게 하나가 저희 어머님 53살에 혼자 되셔서 아 치매가 그래서 빨리 왔을 수도 있겠다. 혼자 계셨잖아요. 고향 떠났잖아요. 낯선 곳에 왔잖아요. 아는 사람 없잖아요. 특히 우리 미국으로 이민 가셨던 분들 가셨을 때 얼마나 그 당혹함, 외로움은 뭐 느낄 겨를이 없이 살아남아야 되니까 얘기를 나눌 사람이 없는 거지. 대한민국 교회가 이농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농촌에 있던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갔어요. 도시로 빠졌어요. 우리 어렸을 때 들은 말이 야 서울 올라가려면 코벼가 무섭다라는 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살아남아야 되니까 서울로 갔는데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마음은 답답한데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간 데가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예요. 주여 삼창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할 말은 많으니까 논리적 이성적 뇌를 거쳐서는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입으로 나온 거지. 그게 방언이요. 나는 그렇게 해석해. 얼랄랄랄랄랄랄 해가지고 이 마음을 푸는 거지. 아주 오랜만에 뭐 약속은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님한테 찾아뵈야지라고 했지만 그게 가집니까?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번 이렇게 어머님한테 찾아뵈면 어머니 막 무슨 말들을 하셔요. 그냥 막뭐 교회 얘기, 뭐 동네 얘기 막 하셔. 그럼 내가 이렇게 이제 시계를 본다거나 이렇게 스마트폰을 꺼내. 그러면 시간 됐냐? 가라. 그래요. 근데 그게 얼마나 이 죄책감이 오는지. 또 어느 날 전화를 해가지고 뭘 하면 너무 전화가 그냥 길잖아요. 어머니 다음에 제가 대화만 할게요. 그럼 어머니가 탁 끊지 그냥. 아까 설교 잘해서 결혼한 사모님이 못 살겠다고 그랬던 것처럼 이 7, 80년도에 우리나라 벌이는 운동이 하나가 뭐냐면 대화 운동이었어요. 이름만 밝히면 여러분들이 다알수 있는 목사님이 그 대화운동 주창자예요. 근데 어느 날 연수를 들어갔는데 대전에 있는 목회자들끼리 들어갔어요. 그 모임에. 들어갔는데 거기 간사가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화운동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가셨어. 그분이. 뭐야, 오프닝을 열고 이제 그분은 가셨어. 가서 이제 우리끼리 얘기를 하는데 뭐라 하냐면 대화운동 하는 사람이 정말 대화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이제 그 간사님이 우리보다 선배라서 그 왜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대화 운동을 하자고 그러지 대화는 안 하신대. 그러고 뭐 하면 그냥 일방적 설교를 한다는 거야. 그냥 지시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저한테 남아있다고요. 내가 우리 레드스쿨 코치들이나 우리 직원들한테 내가 대화를 잘하나? 나도 맨날 지시나 하고 가르치진 않나? 그래서 대화를 잘하려면 1순위가 내가 뭔 넣냐면요. 설교하지 마예요.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라. 설명하려고 하지 말아라. 대화라는 건 뭐죠? 주고받고라는 말이에요. 주고받고야. 그래서 이만큼 주면 요만큼 받아야 돼. 근데 줬는데 요만큼 줬는데 이 새끼가 받아가지고 그냥 일장연설을 해. 그 사람 다음에 만나고 싶냐고요. 한번 우리 동창들끼리
만났는데요. 이게 고등학교 동창들이에요. 중고등학교 동창이 있고 또 친구들은 초등학교 때 친구들 있고 아니 초등학교 이전부터 한 동네에 살던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7명이 만나는데 얘기를 하면 지 얘기만 하니까 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약속을 하자. 규칙을 제자. 1분 30초 이상은 말하지 말게 하자. 그래 얘가 시계를 재고 있어. 끝! 다음 누구? 그런데도 자기 말만 하려고. 어? 근데 여기서 이해해 드릴게요. 자기 이야기를 하면 어느 정도 기쁘냐면 이 뇌과학자들이 밝힌 거는 이 초콜릿 먹는 만큼 기쁘다네. 이 뇌가 초콜릿 먹는 것만큼 기쁘대요. 섹스하는 만큼 기쁘대요. 마약을 먹은 만큼 기쁘대요. 우리 하늘바람님 강의 끝나고 나면 기분 그럴걸? 응? 맞아요. 강의에 제가 제 말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예. 그래 여기에 취했기 때문에 놓치면 어느 순간에 듣는 건 안 하고 자기 말만 하다가 나중에는 다 떠나고 이제 혼자 어디 뭐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더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강연 다녔던 사람들, 특히 목사님들, 강의 말을 많이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외로움의 깊이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왜? 또 늘 가르치는 버릇을 가지고 헬스장에 와서도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어? 그냥 그냥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 형 봐. 저 새끼가 이제 진짜 그대로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새끼가 나보다 나이 두 살 더 먹거든. 사위에서 두 살이 뭡니까? 열 살도 서로 맞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 나보고 걷는 걸 뭐라고 합니다. 또 한승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 하사관 부사관으로 제대해서 준위로 거기에 중령으로 제대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부사관으로 제대한 사람이 나이가 많아요. 나는 알아 나이를. 근데 나이가 더 많이 늙어 보여 이 사람이. 어? 저기 중령으로 제대한 사람이. 그래갖고 이제 서로 얘기를 하다가 부사관 제대한 말을 탁 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한번 그냥 내가 이 복싱 선수인데 한번 쳐박을까요? 그래서 예, 쳐박는 건 그렇고 저기 한번 얘기를 하셔요 나이를. 형씨가 더 많습니다. 세 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화가 난 거야. 응? 여기 와서도 지가 중령이냐고 여기서도 지가 가르치려고 그런다고 나를. 나 힘들어. 그러면 나도 힘들어. 그리고 그냥 지 힘든 얘기만 쫙 얘기해. 어? 대화라는 건 나 힘들어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해야 받아쓴 길로 줘야 대화가 되잖아요. 근데 나 힘들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건 나 힘든 얘기를 하고 싶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나도 힘들어. 나도 요새 미치겠어. 그냥 지 얘기만 40분을 해요. 40분을. 그 다음부터 대화가 안 되죠. 나 이번에 봄 옷 사야 되는데 나도 사야 되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그럼 그 대화가 안 되잖아요. 나 봄에 새 옷 한번 사고 싶은데 그랬더니 왜 사고 싶은 거 옷 있어? 뭐 이래야 대화가 시작이 되나. 주고받고 뭐 이래야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아이 옷 많잖아. 뭘 또 사봐. 안 입은 것도 많잖아. 아니 이거 내가 했던 말이에요. 우리 본편님한테. 안 입은 것도 있잖아. 신발 안 신은 신발 많을걸. 여기 공감 그러니까 대화는 듣는다는 것은 잘 듣고 합니다는 얘기는 뭐 평가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그냥 그렇게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공감이니까. 어? 근데 이 공감 잘하는 사람이 우리 조이투님이에요. 탁월해요. 아 수련회 할 때 보면 이 공감 능력이 나는 속 터져. 그냥 막 이 안에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근데 니글니글 웃으면서 공감하고 있어요.
이 서실에 있는데 한 분이 어떻게 공감 얘기가 나왔는데 저한테 이 영상 하나를 쏴줬거든요. 신도림동 영숙신가 뭐 한번 보실래요? 이 남자들과 여자들의 차이. 남자들은 공감 능력이 얼마나 없고 아마 교회에서 강의한 것 같아. 형제님들, 자매님들 하는 거 보니까 한 4분짜리인데 굉장히 쉬워요, 공감. 요것만 하면 돼. 특히 우리 남자들 요것만 하면 별사령 군님 잘살수 있어. 요것만 하면, 요것만 하면. 준비됐어요? 네, 한번 봅시다. 진짜? 정말이야? 웬일이야? 헐. 이거면 모든 여자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자, 데이트를 해요. 그녀가 막 왔어요. 오빠, 나 오늘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다? 그럼 오빠는 10중 8구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커피 마셨어? 아니? 밥 먹었어? 아니? 다음에 만나기로 했어? 아니? 그럼 그 얘기를 나한테 왜 해? 왜 하긴 왜?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다는 거지. 그리고 오늘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죠. 오빠의 뇌는 정리되지 않았어요. 왜? 나에게 영숙이 신도림 만났다. 왜?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는 자매를 이해할 수 없죠. 뇌가 정리되지 않았죠. 자, 하지만 우리 자매들은 신도림역에서 영숙이를 만났을 때 우리 여자 사람 친구에게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면 이렇게 답이 오죠. 야, 너 신도림 영숙이 만났어. 그리고 우리 여자 사람 친구는 70, 80%가 바로 이렇게 답해요. 웬일이야? 영숙이 만났어? 그러면 제3의 여자 사람 친구는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야, 너 영숙이 만났다며? 그래서 우리들은 영숙이를 만난 것 자체가 너무 놀라운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날 밤에 잠을 자면서도 생각해요. 와, 웬일이야? 영숙이를 만나. 아, 영숙이를 신도림. 와, 그냥 그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하잖아. 신도림역에서 영숙이를 만나는데 얼마나 신기해.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는데 오빠가 자꾸 왜냐고 물으니까 답답하잖아. 아니, 왜긴 왜요? 그냥 만났다는 거지. 왜 말았냐면, 만났다고. 만났다고 얘기하는 거, 만났다고. 그것이 의미라고 얘기하는 거. 오빠가, 우리는 그게 충분하니까. 자, 그러니까 오빠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해보세요. 오빠, 너는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어? 진짜? 나 오늘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어. 웬일이야? 나 오늘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다? 정말이야?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어. 헐. 그치잖아요. 그죠? 그러면 너무 스무스하게 대화가 넘어가요. 또 하나는 TVN 롤러코스터에 나온 거예요. 그녀의 뒷말을 따라하세요. 이건 더 쉬워요. 진짜 정말이야? 웬일이야? 헐만 하면 조금 비나하잖아요? 그럼 가끔씩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녀의 뒷말을 따라하는 거예요. 오빠, 나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다? 영숙이 만났어? 진짜 신기하죠? 진짜 신기하다. 끝나는 거예요. 자. 여자하고의 대화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그죠? 지금까지 몰랐던 게막 억울하죠? 자, 소개팅에 나가면 존댓말로만 바꾸면 돼요. 정말요? 웬일이에요? 이렇게 그냥 존댓말로만 바꾸면 할수 있는 거죠. 자, 여자들에게 대화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여자들에게 대화라는 건 논리적인 정보 주고받음이라기보다는 공감과 경청이 대화의 기본이기 때문이에요. 자매들끼리 대화하는 걸잘 관찰해 보세요. 우리들이 논리적으로 별로 대화하죠. 나 예뻐? 끝이에요. 너가 왜 예쁘며, 너가 왜 이상한지 우린 별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자, 제 사촌동생이 대학교 2학년이에요. 자, 그녀들의 세계는 또 한참 미치죠. 그녀들의 세계는 진짜 놀라워요. 그녀들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문자를 생활화했던 여인들이고, 어느 날 페이스북에 커피잔 그림 하나에 댓글이 75개가 달렸어요.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들어가서 봤어요. 도대체 무슨 커피길래 댓글이 75개가 달렸는가. 정말 댓글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댓글이 다 이런 거예요. 크크크, 푸트뚜, 앙, 뿌잉, 낑, 막 이런 거예요. 제대로 된 문장도 별로 없고, 제대로 된 의성어도 별로 없어요. 약 7명의 친구가 한 명당 10개 정도의 댓글을 쓰면서 너무 좋아해하고 있었어요. 중요한 건 그들의 75개의 댓글이 소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재밌어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같이 그 커피가 먹고 싶은 게막 느껴져. 그러니까 여자들의 소통이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님들이 정말 어렵죠. 여자들이 정확하게 의문형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한 어떤 팩트에 대한 진술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논리적일 때는 언제? 싸울 때. 우리의 일상은 비논리, 우리는 의미, 공감, 경청이라는 거죠. 정말? 헐? 진짜? 진짜. 웬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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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정말이야? 진짜? 나 신도림역에서 철수 만났는데? 헐. 헐.
왜? 그래서? 아, 나 진짜 이번에 웬일이야? 점수가 안 나왔어. 이번에 나 점수가 안 나왔어. 어떡해? 웬일이야? 웬일이야? 진짜 웬일이야? 헐. 정말? 아니, 점수가 안 나오면 어떡했나? 어, 점수가 나와야지. 그러게, 나와야 되는데. 한 분이, 한 아이가 지금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학생이에요, 얘가. 근데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밥 먹다가. 아빠, 나 요새 대학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밥 먹다가 수저를 딱 놓더니, 야, 대학 다니는 게 힘들어? 어? 나는 막 대학도 못 다녀봤어. 헐. 야, 그 좋은 대학을 다니면서 힘들어? 그 말이나 되냐? 그래가지고 이제 일장연설을 들은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는 뭐 대학 얘기는 안 하죠. 안 하죠. 걔 제가 아버지는 대화라는 걸안 해봐서 그래. 우리 때는 부모님과의 대화가 없었어. 그냥 일방적 지시와 예만 있었어. 아니오가. 그리고 아니오도 없었어, 우리 때는. 아버지 앞에서는 그냥 속으로는 아니오도 네, 하고 나와서 안 했지. 앞에서 안 할래요라고는 안 했다. 그냥 다 예, 하고 나와서 안 했지. 그냥 예만 해서 아마 아버지도 그런 문화에서 커서 아마 틀림없이 아버지 후회할 거야. 아버지가 그렇게 말한 건,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데, 마음을 전달하는 기술을 훈련하지 않아서 조금 유식한 말씀이면, 공감한다는 거, 동감한다는 것이 해본 적이 없어. 그렇게 크신 거야. 한 번은 제 어머님 돌아가셔서, 제 나이 또래 왔다 갔던 사람들한테는 고마워서 이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받고 나면, 이렇게 몇분 전화니까 길게 안 하고 이렇게 안부 전화 이렇게 하는데, 가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선생님 굉장히 행복하신 거예요. 선생님은 어머니하고 산책도 하셨고, 손도 잡고 다니셨고, 어? 뭐, 야, 쫙, 이제, 나를 많이 아는 분이에요. 여기서 근무도 같이 그냥 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화 딱 끝나고 나면, 이제 죄책감이 더 잃어, 나는. 어? 아,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나는 더 못했을까? 뭐, 이렇게 들리는 거야! 그때 가슴이 이렇게 싸늘해. 그때 이제 빨리 이제 생각을 바꾸죠. 아, 내가 위로를 받으려고 했구나.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생각이 나를 화나게 하지. 저 사람이 30분간 말한 게 화나게 할 일은 아니지. 라고 해서 굉장히 이게 수련식 정리를 해야 돼, 그 순간에. 응.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뭘 어떻게 하면 좋아? 아니, 같은 하티고요. 선생님이 얘기를 잘 듣고 합니다. 우리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어요. 예? 잘 듣고 합니다. 말을 잘하려면 대화를 잘하려면 잘 들어라. 잘 들을 때는 판단하지 말아라. 이름 붙이지 말아라. 그냥 통째로 들어라. 정확하게 들어라. 우리 실무 훈련 얼마나 많이 했어요? 어, 많이 했지. 제가 안부전화를 했거든요. 한 1년 만에요. 그랬더니요. 지 자랑만 40분을 했어요. 40분만. 아, 좀 그럼 끈찍을 했어. 그랬더니. 아유, 못 끊겠더라고요. 안부전화 내가 먼저 했잖아요. 요새 어때? 그랬더니, 좋아. 대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다시 묻더래요. 너는 어때? 나는 요새 그저 그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그려를 바꾸서 40분 동안, 40분 동안. 자기 남편에서 직장 잘 나가는 얘기, 자기 아들 취직한 얘기, 자기 며느리 변호사 저기
부인 얻은 얘기, 애기 나가지고 애기가 100일 돼가지고 100일 잔치한 얘기, 금반지 15개 들어온 얘기, 쭉 40분만 해서, 그래서 자네 뭐 하라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계속 그냥, 좋겠다, 좋겠다, 잘했어. 그럼 자네가 잘한 거네. 근데 왜 이렇게 화가 나요? 왜 이렇게 화가 나요? 왜 이렇게 허전해요? 자, 대화는 주고받기니까 우리 설명하려고 하지 말아라. 자랑질 하려고 하지 말아라. 길게 말하지 말아라. 정말요, 90초 이상 넘어가면 깁니다. 주고받고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고받고. 그래, 그때 핵심은 잘 듣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처럼 그 말만 그냥 따라서 해도 힘들었어. 나 여기서 답답해. 아, 답답해. 그냥 그것만 해줘도. 근데 그때 우리는 내가 아는 것 같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설명하려고 하고. 이건 제가 겪은 얘기인데 내가 무슨 전화를 했는데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무슨 얘기가 나왔는데 테레비에 그 요새 무슨 집 얘기가 집그그 가서 어떻게 졌나 뭐 이런 그집 얘기를 하는 걸 봤나 봐. 나는 보지도 않은 테레비를 쭉그 얘기만 하는 거야. 접촉이 안 되죠, 저는. 신문에서 본 얘기. 대화는 지금 나하고 하는 거잖아요. 둘이 하는데 다른 걸 끌어들여서 저하고 얘기하고 있어. 앞에 나는 놔두고. 그래서 대화는 눈을 마주 보고. 왜냐면 말만이 아닌 비언어적인 태도가 의사전달한테 엄청 도움이 되잖아요. 억양과. 또 말을 주고받는 사이에서의 침묵. 그때 숨의 깊이와 한숨, 미소, 이런 등등으로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자, 대화 잘 하고 싶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그냥 하나. 설명하려고 하지 말자. 선생질 하려고 하지 말자. 말 길게 하지 말자. 가르치려고 하지 말자. 요거만 기억하고, 공감하자. 그래? 정말? 헐? 그랬어? 이것만 해도 다시 얘기하고 싶고, 또 얘기하고 나서 여운이 남고, 또 오늘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까지 동원시켜서 주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결국, 기도도 대화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어주신다라고 할때 어떤 힘이 오는 거고,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그럴 때 내가 너무 외로운 거죠. 또, 노인들이 외롭다라고 하는데 가장 큰 외로움은 대화 상대가 없는 거죠. 할 말을 누가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요새 청소년들 외롭다고 그러는데 말을 안 해요. 안 만나요. 일방적으로 뭐 이렇게 들어요. 유튜브 듣고 뭐 듣고 듣고. 외롭죠. 외롭죠. 그런 말 있잖아, 우리 말.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함께 간다는 얘기는 함께 이야기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자, 부부, 가족, 또는 동료들. 이 강의를 듣는 우리 모두들. 내가 대화를 잘하려면 그거 쉽다. 어렵지 않다. 우리 다짐 하나 하자. 가르치려고 하거나, 잘난 척 하려고 하거나, 길게 설명하려고 하는 건꾹 참고, 뭐 하자? 잘 들으면서 공감해 주자. 말로도, 표정으로도, 침묵으로도 공감해 주자. 자, 이제, 외롭지 않은 길,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길. 대화 잘하고 싶은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